오늘은 에녹서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어떤 그 대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화면에 보이는 책은 이제 에녹서인데 무슨 이단적인 책은 아니고요. 기원전 1세기, 2세기쯤에 이른바 그 유대인들의 그 묵시적인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언급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경전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험악하게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보지는 않는데 경전으로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경전적인 책을 갖다 놓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에녹서는 주전 1세기 또는 2세기 때 기록된 위경이라 그러는데, 천사들이 타락해서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결혼해서 심판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에녹이 하늘에서 본 환상을 기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핵심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보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그 중요한 표현이죠. 그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우리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이들에게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이제 타락에 대한 이제 선고로 120년에 대한 생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있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자식이 생겨나고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땅 위에 네피림의 거인족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간략하게 이미 있었는데 이 에녹서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네피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마지막 때 이런 거인족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현하니까 하나님 메시아가 곧 오셔서 심판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사람들이 꽤 돼요. 한국에서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해석하는 원칙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 경전은 경전이 해석하지 그 외부에 있는 외경을 갖다 놓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래서 셋의 후손, 그 아담의 그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셋의 다시 말하면은 후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부활할 때 사람들은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바울 그리고 요한 이두 사도의 다시 말하면은 그 신학적인 사유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지, 아무데나 있는 거 갖다 놓고는 막 이단적인 생각들을 이제 갖다 놓고 하면 큰일 나죠. 천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divine service,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돕는 자들이고, 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이 내용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향으로 바치는 일들을 천사가 하잖아요.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절대로 천사는 섬기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에녹서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메시아가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지상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시록의 천년왕국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해석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의미도 아주 이상하게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위협하고 공포를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에녹서와는 다르고요. 역사적인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에 그 묵시를 보내고 이 로마의 박해 기간 중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을 이제 경고합니다. 그 계시록에는 구약의 이사야, 뭐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인용들이 되죠. 영지주의는 굉장히 분파가 다양한데 이제 그 당대 아주 시끄러웠던 영지주의의 이제 시작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에게 그 세례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미 당대 사마리아 한뭐 40년도 50년대 굉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던 이제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원전을 보면 자기를 메시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는 그 100년도쯤에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단들을 이제 논박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그쭉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시몬은 예수가 나에게 화육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화육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헬레나라고. 창기 출신인데 그 자기에게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보혜사에 화육을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사상을 보면 음양설이에요. 거의 음양설. 뭐 절대적인 권능의 하나님이 양과 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고 헬레나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역사에서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각 다른 역사에서 출현한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화육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가 성령 보혜사가 화육을 했다는 등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이 마술사 시몬이 원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은 타락한 거기 때문에 뭐 금욕을 하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든 상당히 몸이 음행이 돼버리죠. 나의 영혼에 신적인 성관이 들어와 있어서 이건 영원한 거다. 이게 윤회를 합니다. 쭉 윤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신비한 마술과 제의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성관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윤회를 그치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 마술과 제의를 통해서 이 영인이 가르쳐주는 천사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영적 지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년도, 140년도, 120년도 그때 굉장한 그 저기 무리를 일으켰던 예, 사람이에요. 이건 뭐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쪽에서 활동했지만 로마에서 아주 큰 교회가 아주 뭐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그런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은 구약은 율법이고 저급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타락한 거예요. 율법도 필요 없다. 그 예수가 전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알려지지 않는 그 미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사람은 마르시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 세상은 타락하고 예수가 가리킨 아버지만 선한 분이니까 이것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육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뭐 예수는 마리아가 아니라 30살경에 성인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율법은 필요가 없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어떤 은혜,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고 내가 의지를 행사해서 선택을 하면 다 끝나는 거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뭐 다니엘이나 에녹서에 말한 대로 메시아 보내서 세상을 다 심판하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에서 면제를 당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마르스요원의 입장이고 당대 로마를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그 이단 교회였습니다. 그새 언약을 가진 교회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영지주의는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여러 명의 메시아가 나타나고 우상숭배가 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쉽고 그리고 쉽게 구원을 얻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당대 그 이단 분파들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장 7절에 그 항상 구약의 예언과 묵시를 인용하죠.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찌른 모든 자들이 공개적으로 볼 것이다. 이 표현은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인용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구약이 어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느냐. 이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건전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영적으로 숨겨진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를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엄청난 축복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신비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뜻이 좀 깊습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게 아니라 좀더 깊은 층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난 시간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근원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 뭐 토라의 1.1레기 뭐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성령의 오심 속에서 그 의미가 다 나에게 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원성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새 언약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계시록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한부종말론자들은 뭐 예수님이 곧 와서 천년왕국 세우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는 휴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엔 없고요. 그렇게 구름 속에서 이끌려간다를 휴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이 구름 속에 이끌려간다. 쉐킨나 성령이죠. 이 구름 안에서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 세운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거다. 이렇게 끝나죠. 오히려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 새 언약의 복음을 다 배교해 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다 떠나서 영주주의로 다 미혹당한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속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참는 이유는 이들을 억제하는 자가 있다. 좀 신비한 표현이죠. 카테콘, 억제한다. 뭐, 새 언약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나, 불법자는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불법자로 인해서 온갖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악한 세력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난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의 깊은 층들을 좀 깨닫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이랄지, 또는 구원론이랄지,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칭의론이죠. 칭의론. 이 구원론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칭의론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해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그냥 죄인인 상태든 구원 얻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죄연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 갚지 못할 탕감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 바울의 신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복음 속에서 이제 알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신명기 22장 1장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게 바울에게서 굉장히 큰 고민이죠. 어떻게 토라의 신명기에는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그 깨달음이 이제 새 언약으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하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교리적인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깊은 내용의 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이전 것들은 사라진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완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이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개념을 우리가 그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런 어떤 시간 개념을 대입해서 계시록을 읽으면 또는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미 부활 속에서 영원성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어지는 축복으로 온다. 이게 이제 안식의 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